5월 11일 수요일 뉴스다나짱 시작하겠습니다.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하던 개그맨 이창명 씨에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켰습니다. 그 결과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는 0.16%로 나타났습니다. 전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. 뭐라고요? 다시 불어보라고요? 나올까?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이 곧바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.015%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. 이 공식은 1914년 독일의 위드마크가 창안을 했고 1986년 6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. 위드마크가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 뉴스다나짱 마치겠습니다.